안전운전 하세요. 리얼대리입니다. 금요일 2020년 8월 18일 예, 화요일입니다. 아,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죠. 어제 연휴가 끝나서 2시 45분입니다. 예, 저는 여기 양재동 꽃시장에 왔습니다. 아, 최근에 계속 그 지난번에 올린 영상 그 전동일에 관련된 영상에 관련해서 구독자님 분들께서 계속 문의가 많아가지고 도대체 어떤 휠을 살려고 하느냐, 저랑 똑같은 거를 사시려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저는 이제 계획을 했죠. 계획을 한 게 이제 넌 계획이 다 있구나. 아, 이제 제 가디가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 저는 여기 그 요즘에 새로 나온 그 기종 중에 시승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아, 지난번에 방문했던 데를 또 방문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제 가고 있고요. 다 시승을 해보고, 아, 과연 할만한가? 네. 결정을 해야죠. 아, 협찬받은 거 아닙니다. 순수하게 제가 아, 문의를 해가지고 유튜브 촬영해도 되냐 해서 제가 궁금해서 제가 아, 요 장비를 구매해도 될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고요. 협찬받은 건 아닙니다. 물론 촬영 협조는 받았습니다. 그 매장 홍보에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그 기종을 인모션 V11을 V12를 시승해 볼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여기서 촬영을 했었는데 이게 M10이고 네, MCM5 네. 네, 그 다음에 이게 테슬라 네, 그 다음에 핑송 18XL인가요? 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M슈퍼X 네, M슈퍼X 니콜라 네. 이게 저기 몬스터죠? 네. 네. 아, 이게 그거군요. 예. 와, 그 영상에서만 보던 거. 예. 제가 요거 괜찮으면 구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인모션 V11이죠? 네. V11. 아. 와, 이게 발판. 와, 이게 그 발판이 유명한 그 강화 발판인가요? 네. 와, 아, 인모션은 이렇게 발판이 이렇게 되는구나. 와, 그리고 이거. 와, 이게 이거 타봐도 되나요? 네, 네. 아, 예. 혹시 조작하는 것도 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조작하는 거는 지금 보시면 네. 캐리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스위치가 따로 생겼어요. 예, 예. 잠시만요. 펜처럼 누르는 게 생겨서 예. 여기 보시면은 누르시고 올리시면 아. 캐리가 이렇게 되세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영상에서 잡아보시면은 네. 팔로피 맞아요. 아, 팔로피에요? 네. 그래서 저 죄송한데 제가 지금 가데이를 타가지고 네. 그럼 이거 다시 접으려면은 저 그냥 똑같이 이거 버튼, 버튼 누르고 밑에 버튼 누르고 예. 그냥 여기서 내리시면 그냥 이렇게 내리면? 네. 걸립니다. 아, 죄송한데 제가 가데이 테슬라를 탔어가지고 크기를 약간 좀 좀 비교를 할 수 있나요? 아, 감사합니다. 네. 와, 이게 지금 테슬라 2랑 1이랑 거의 크기가 똑같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18인치 맞죠? 네. 18인치, 16인치. 이게 전체적인 크기는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위에 이게 라이트 부분하고 예, 여기 부분이 추가 돼가지고 좀 커 보이네. 아.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폭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폭은 거의 비슷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서 볼까? 예. 거의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 테슬라가 네. 더 약간 두꺼운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네. 이게 모든 파츠가 다 이제 위에는 운모신 같은 게 다 네. 내부 넣고 위로 올려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스펜션 때문에 높이가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서스 때문에 그 킹송 네. 그 18인가? 예. 아, 그 S18도 그런 것 같고 전반적으로 높이가 높아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 역시 현장에서 보니까 틀리네요. 시승도 좀 가능할까요? 네. 이 무게가 잠시만요. 무게가 무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들고 버스 타기는 좀 힘들겠다. 한 손으로 안 되겠는데? 오 무게가 확실히 나가네요. 이게 와 생명선 네. 28kg라니까 28kg요? 그럼 오른손으로 다시 오른손으로 좀 들만한데 여기다 좀 놔도 될까요? 아 이게 서스 그 영상에서도 타이어가 이게 라이트가 장난 아니라 그러던데 네, 라이트 손잡이 이거 누르고 당기면 그렇구나. 아 이게 참 좋은데 그냥 이거 시승은 어떻게 가능하죠? 네네 이게 거치대죠? 네. 거치대로 올리고. 네. 아, 전원이 이거예요? 네. 아, 배터리 충만됐고. 네. 아. 충전되는 네네. 여기 지금 나의 포크로 충전기. 충전기 좀. 아, 이 영상에서 보던 거. 신기하다. 저기 배터리가 한 얼마 정도? 그 주행거리 그 평지 예. 제가 듣기로는 일단 예. 100km가 넘어요? 네, 넘죠. 네. 100km가 넘고. 와, 이거 제가 좀 네. 가지고 내려가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와, 제가 앉았습니다. 오. 혹시 이거 블루투스도 되나요? 스피커. 스피커요? 예. 아. 네. 스피커는 없는 거예요. 아 스피커는 없어요? 네. 아. 한번 타보겠습니다. 우와. 와 이게 확실히 이게 서스가 있으니까 충격은 저거 무리 좀 안 좋거든요. 네. 충격이 좀 덜한 거는 진짜 확실해요. 네 다른 분들 네. 보시면서 충격 무리가 안 간다고 하시거든요. 그, 저희는 이게 인도 이렇게 보도블록 돼 있는데 네. 그쪽을 많이 다니면은 네. 이게 충격이 조금씩 허리하고 무릎 쪽에 가가지고 오래 타신 분들은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스 있는 거가 이제 나와가지고 관심이 많은데. 네. 와, 라이트. 이거 영상 보니까 라이트 장난 아니던데. 아, 이 블루투스가 없는 게 참 그거는 좀 아쉬운데. 와, 이 서스는 진짜 잘 만들었네. 서스는 진짜. 네. 크기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고, 버스를 타면은 좌석에 누울 수 있는데, 아, 이 무게가 좀 아쉽네, 무게가. 무게가, 네. 저희가 의외로 이렇게 계단이나 이 버스 탈 때 이렇게 들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계속 휠만 타면은 이렇게 삥 돌아가도 상관이 없는데, 네. 무게가 많이 나가서, 저도 이제. 배터리가 1500W가 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저 몬스터처럼 그 정도 주행성은 좋은데, 네. 무게가 이건 참, 어떻게 보면은 몬스터보다 작은 것 같아요. 몬스터는 예. 22인치죠. 네. 예, 22인치니까. 니콜라랑 비슷하네. 크기가. 니콜라랑 비슷하네. 크기가. 니콜라도 이거 손잡이가 넓어가지고 한 손으로 들기가 그런데 넓이는 잘 맞은 것 같아요. 폭은 이게 좀 거의 그 저도 테슬라를 사용하지만 테슬라보다는 실제적인 폭은 테슬라랑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얇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날씬하게 나온 것 같은데 높이가 좀 높고 무게가 좀 나가는 거 초보자 같고 싶어요. 두 개를 사용하면 빨리 충전되는 걸 알고 있는데 써야지. 뒤에 보시면 서스 몸무게마다 넣는 케이지가 있어요. 아, 이게요? 네. 아, 서스. 이게 몸무게별로 이게 PSI가 다 틀리네요. 몸무게가 와, 몸무게별로 이렇게 PSI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쨌든 와, 이거 진짜 에어로 하는 거라 각 3사에서 전부 다 서스 달린 게 나와요. 킹송에서도 나와. 킹송에서 예. 가대에서도 지금 샘플 갖고 테스트 중에 있고. 그냥 이게 좀 이게 M 슈퍼 X죠. 네. 그거랑 약간 또 이 니콜라랑 이 세 개가 전체적인 크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 윗부분만 빼면 테슬라랑도 비슷한 것 같고. 오, 라이트. 와, 진짜 불편하네. 이거 라이트 켜니까 예? 그 무슨 뭐가 돌아가는 저기 나네. 와, 라이트 진짜 밝은데. 쿨링팬, 예. 쿨링팬이 작동을 하면 하는 소리가 나네요. 와. 와, 이게 한번 누르면 두 번 누르면 이게 여보세요? 라이트가 켜지는구나. 네. 아. 와, 사고 싶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바쁘신데 저기 촬영해 주셔서 시승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저 죄송한데 그러면 그 V10F랑 비교할 수 있나요? 예, 잠깐만. 네. 네. 폭은 와, 니콜라보다 좀 더 조금 더 얇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얇네요. 예. 아, 감사합니다. 그 왼쪽이 인모션 V10F, 가운데가 V11, 오른쪽이 예, 테슬라인데 와. 그러니까 V10F보다는 그 전체적인 크기는 크지만 뭐랄까 V10F보다 약간 요 윗부분 라이트 부분이 많이 올라가서 약간 V11이 크네요. 그 다음에 이 폭은 역시 확실히 V10F가 아이고
확실히 VT네프가 얇아요. 예. 테슬라보다 얇아요. 이거는 이제 차량 시트 밑에, 시트 옆에 그 적재할 때 유리하죠. 테슬라보다는 얇은 것 같아요. 확실히. VT네프가. 감사합니다. 예, 네, 됐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더운데 고생하십시오. 와, 땀이 막, 날씨가 지금 시간이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폭염주의보인가 폭염경보인 것 같은데요. 와, 얼굴에 땀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시승을 해봤으니까, 진짜 사고 싶은데, 가격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휴대성, 그 다음에 지속성, 그 다음에 뭐지? 예. 지속성, 휴대성, 그 다음 안정성. 이거 중에 휴대성만 빼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에 요즘에 중요시하는 승차감이죠. 승차감은 좋아요. 진짜 좋아요. 승차감은 좋은데, 무게가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내일 모레 이제 50이 돼 가니까, 무게 때문에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랑 계단 올라갈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저희가 의외로 계단을 올라가는 게 없을 것 같지만, 서울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서울에서 계단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서스가 있어가지고, 진짜 땡기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저는 또 이제 버스 타고 또 이제 청계산 예컷토성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휠을 타고 가도 되는데, 이 휠 타는 게 노동인데, 저걸 타고 가면은 즐거울 것 같아요. 즐거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뭐랄까. 간혹 가다 이제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셔틀도 안 타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가다 타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생각하면 조금 아쉽습니다. 무게 때문에. 네. 그 폭하고 높이는, 높이 때문에 뭐 경차 트렁크나 이런 데는 안 들어가겠지만, 뭐 뒷좌석 시트 밑에다 놔도 되고, 폭이 좀 작아서 의외로 생각보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 나이하고 제 체격, 그 다음에 제 어떤 동선,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휠을 선택하는 거고요. 구독자분들도 동선과, 그 다음에 본인이 얼마나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 예,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저하랑 똑같은 걸로 구매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본인에 맞게 나이하고, 그 다음에 동선 등등 뭐 해가지고 무게나 아니면 배터리 지속성이나 그 다음에 주행의 안정성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휠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일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안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